저녁이 되면서 기온이 떨어져 쌀쌀하겠습니다. 겉옷 잘 챙겨 입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을 보이겠고요. 오늘과 비슷한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에는 유의해 주셔야겠는데요. 자세한 내일 날씨 살펴보시죠. 내일도 맑은 하늘을 보이면서 오늘과 아침 기온 비슷하게 출발하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오늘보다 2, 3도가량 오르겠는데요. 내륙을 중심으로 일교차 15도 내외로 크게 벌어지겠으니 옷차림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볕이 내리쬐면서 자외선 지수는 전국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바깥 활동을 하실 때는 모자나 양산, 자외선 차단제를 꼭 챙겨주셔야겠습니다. 오후부터 중부지방과 경북권에는 순간풍속 초속 15m 내외의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밤부터는 강원 영동과 동해안 지역에 바람 매우 강하게 불겠으니 시설물 및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 중반까지는 기온 오르다가 주말 동안 다시 살짝 서늘해지겠습니다.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새벽 사이에는 수도권과 영서 지역에 비가 내리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도 공기 대체로 깨끗합니다. 창문을 활짝 열고 환기해 주시고요. 오후 시간 바깥 산책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웨더뉴스 내일의 날씨였습니다.